민간의 불지르고 행정망을 마비시키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민간인 전력에다 쏘는 거 봐. 민간인들이 얼마든지 전략적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서주 전투 자체를 학살로만 보는 것은 전쟁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역사학자 임용환입니다. 삼국지는 중국의 한나라가 엉망이 되니까 전국에서 민중반란이 나게 됩니다. 이것을 진압하고 제압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권력이 완전히 사라지고 각 지역의 군웅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왕조를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싸우게 되는데 그 군웅들끼리 통합이 돼가지고 결국 위나라, 오나라, 총나라만 남죠. 이래서 이 세 나라가 최후 승부를 겨누는 과정이 삼국지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세 나라가 섰으니까 삼국지의 주인공은 세 명 다죠. 그런데 이제 소설에서 나중에 역사가들이 송나라 이후에는 정의와 명분 이런 걸 따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유비는 한나라를 계승했다고 그랬거든요. 조조나 손고는 반역자인 거죠. 한나라를 엎은 사람들이고 유비는 어설픈 황족의 후예라는 것 때문에 명분상 한나라에 있다. 그래서 초기 정통이다 라는 식의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대중들 입장에서도 역시 착한 지도자가 훌륭한 지도자 아니겠어요. 조조는 능력은 있지만 잔인한 짓도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선하고 착한 지도자를 찾는 게 그 당시 대중의 정서였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유비가 주인공이 된 거죠. 소설에는 극단적으로 나눴죠. 조조는 인격은 안 되지만 능력이 되는 애. 유비는 능력은 좀 안 되는 것 같아도 덕과 신념이 있는 사람. 이렇게 이분법으로 딱 나눠놨는데 솔직히 정사삼국지에서 진수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셋 다 똑같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수많은 군웅 중에서 예선 통과해서 결승전까지 온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세 사람의 개성이나 통치 스타일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런 점을 소설에서는 잡아내서 착한 유비와 간웅 조조 이런 식으로 나눴던 거죠. 사실 간웅이란 용어는 없어. 대중적으로 만들어낸 얘기고 정사삼국지라는 거는 진수가 쓴 공증받은 삼국지 역사고 삼국시대 직후에도 수많은 책들이 쓰여져요. 역사책의 형식을 빈 것들도 많고 재미난 건 야사이 더 많아요. 그러다가 그 얘기들이 소설에서 많이 취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나관중의 창작이 아니고 그 당시 역사책에도 있던 얘기인데 소위 야사들을 진실성 있는 역사를 볼 거냐 안 볼 거냐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제가 가끔 이런 얘기들이 뭐 그 역사책에 있는 얘기인데 왜 네 맘대로 아니라고 그래 그러는 이 야사를 다 틀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조조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안정된 시대에 태어나면 능력 있는 관리일 것이고 어지러운 시대에 태어나면 뛰어난 관료가 될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을 조금 더 자극적으로 점점 바뀌다 보니까 난세에 간사한 영웅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말이 확산된 거죠. 근데 사실 조조만 그랬던 것도 아니고 삼국시대 다 그랬는데 이게 난세잖아요. 그리고 전쟁이다 보니까 원칙보다는 편법, 당장의 어떤 수 이런 걸 사용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럼 누가 그런 거를 더 많이 쓰고 자극적으로 썼느냐? 가장 센 애들하고 싸웠던 조조가 그런 게 제일 많을 수밖에 없어요. 유비는 왜 착해 보이냐? 맨날 그 메인 구역에서 맨날 도망다니고 깨져다녔기 때문에 뭘 하려고 할 수가 없어. 근데 이제 유비라는 사람이 개성도 있어요. 무지하게 착해서 그런 것만은 아니거든. 그러다가 나중에 촉에 가서 나라를 세우고 이렇게 되니까 유비는 덕치, 조조는 능력 있는 악마 막 이런 식으로 딱 나눠지게 된 거죠. 서주에서 학살극을 벌인 거는 맞죠. 그건 기록에 당연히 나오니까. 그리고 삼국지에서도 조조의 학살극에 대해서는 너무 심했다고 비난을 합니다. 소설에서는 아버지의 복수로 학살을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당시 조조가 사방에 적을 두고 있어요. 영토나 군사력이 그렇게 세질 않았어요. 이런 상태에서 확장을 하려니까 단기 기동전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징기스칸이 나중에 써먹는 그런 유목민전의 기동전 전술을 씁니다. 이 과정에서 민가의 불지르고 행정망을 마비시키고 군대의 소집 방지하는 그런 작전이 있어요. 학살극은 결과다. 학살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게 어떻게 학살을 용인하는 거면 아버지의 복수 때문에 학살극을 저질렀다 그러면 지금 입장에서 보면 그게 조조를 욕하는 말처럼 들린가. 저런 잔인한 놈이 어딨냐. 근데 원래 아버지 죽은 연도는 정확하지 않는데 대체로 봐선 이거는 전쟁 난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복수 때문에 했다는 건 당시에는 부모의 복수 이런 게 용인되던 사회였다고. 그러니까 조조의 학살극을 변호해주기 위해서 좀 뿌렸던 얘기란 말이에요. 현대인들은 그걸 가지고 아버지를 복수를 한다고 5만 사람을 때려 죽여 이 나쁜 놈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당시에는 그게 변명인데 근데 전쟁이라는 게 그만큼 잔인한 일이 많이 생기는 거지. 전쟁에서 잔인한 일이 생긴다고 얘기할 때는 그것이 감정적으로 나쁜 놈만 한다고 그게 없어지냐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민간인 전력에다 쏘는 거 봐. 전쟁이라는 건 이기기 위해서는 민간인들이 얼마든지 전략적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옳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니라고. 전쟁이 벌어지는 과정이 메인이고 학살이 부차적인 일이냐, 학살 자체가 목적이었냐는 건 다른 거죠. 그리고 부차적인 일이었다는 건 그걸 용인하거나 별거 아닌 일이라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 그런 점에서 서주 대학살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이 서주 전투 자체를 학살로만 보는 것은 전쟁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조조가 적벽대전에서 실패한 거는 가기 전부터 이제 자기 군대를 수전훈련을 좀 시키긴 했는데 조조의 주력군대는 기병이고 상당수가 북쪽 초원지대에서 온 부대예요. 아마 지금 우리가 말하는 몽고족 같은 그쪽 라인에 있던 군대들이 합쳐서 조조군의 주력이 되니까 수전은 잘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좀 뭔가 전투하기가 불안하게 됐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버티면서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결정적인 게 옛날에 풍토병이라는 게 결국 바이러스거든요. 그 지역 사는 사람들은 그 바이러스에 적응이 돼 있는, 외지 사람들이 오면 정이 안 되고 또 외지인들이 와서 바이러스를 옮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전쟁을 해서 대군을 동원하면 반드시 병이 돌아요. 당시에도 이미 전염병이 돌았다고 되어 있어요. 요즘 우리가 봐서는 그냥 인플루엔자 같아요. 이렇게 돼서 이미 상당수가 병으로 인해서 전역이 와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조가 초조한 가운데 오나라 황제가 항복하겠다고 그러죠. 여기서 조조가 일생일대 실수를 하는데,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사람이 감정은 뭐 급해지고 성공 일보 직전에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잠시 이성이 나갔던 것 같아. 그래서 황제의 군대를 항복할 때는 그런 식으로 안 봤지. 누가 자기 진지문을 열고 통으로 들어오게 해. 저쪽에 가서 무장해제하고 걸어 들어와라 이렇게 하죠. 그런데 조조 입장에서는 이 병력을 쓰면 자기의 꿈이 이루어지고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통으로 완전 무장한 태로 들어와라. 내가 너를 믿는다. 이런 식으로 받아주니까 끝나버립니다. 소설에서 유비는 좀 극단적으로 과장이 됐는데, 군사 지휘 능력에서 유비가 뭐 등급이 어디냐, 조조보다 뛰어나냐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평가하기는 어렵지만은 유비도 군사 지휘나 이런 건 잘했고, 삼국지에서는 제갈량이 다 해주는 것처럼 돼 있지만 사실은 유비가 혼자 할 때는 유비가 다 했어요. 이릉대전에서 패배하고 하는 것 때문에 도독이 무능한 것처럼 찍혔지만 그렇게 무능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비가 살아있을 때는 제갈량이 군사 분야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수준이었어요. 옛날 기록에 가난하다는 말처럼 주관적인 게 없어요. 지가 느낌은 가난한 거야. 그러니까 가난하다는 말은 이제 호러머니를 모시고 살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소설 같은 데도 강조가 된 거고, 원래 아버지도 현령이었고 가난한 사람이 현령 못해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유지급이었던 건 맞아요. 하지만 더 위에 부자들에 비하면 못했겠죠. 삼고철회는 진짜인데 제갈량이 직접 세 번이나 왔다고 그랬으니까. 다만 그 삼고철회 하실 때 뭐 장비가 불지르려고 그랬다거나 제갈량이 없었다거나 이런 얘기는 지어낸 얘기고, 찾아와서 얘기하고, 근데 누구랑 얘기하고 한 번에 등용하냐고. 그리고 그땐 유비가 뭐 등용이랄 것도 없어. 그 신야 조그만 마을에서 성주하고 있을 때니까 세 번이나 와서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등용했던 것 같아요. 세 번 방문했다 정도가 맞겠죠. 적벽대전에서 백성을 버리고 갔다라는 건데, 유비가 적벽대전에서 도망갈 때 백성들이 따라온 거는 소설이 아니라 진짜예요. 따라온 이유가 뭔지까지는 우리가 현장에서 인터뷰를 안 해봐서 모르면 따라온 건 맞아요. 버리고 가자고 했더니 유비가 버리고 갈 수 없다고 한 것도 진짜예요. 그런데 당시 조조는 유비를 잡기 위해서 유비 추격군대까지 따로 보냈어요. 딸들도 다 포로가 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끝까지 버티다가 버릴 수 없다 가다가 마지막 순간이 되니까 이제 떠나게 되는 거지. 그걸 버렸다고 얘기해야 되는 건지는 의문이에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유비는 불멸의 명성을 얻죠. 조조는 자기의 승리를 위해서 백성을 학살하는 사람인데, 유비는 자기가 죽기 직전까지는 백성을 보존하려고 했던 사람이다. 당시 사람들에겐 그 정도만 돼도 엄청나게 훌륭한 군주, 백성을 사랑하는 군주로 이미지가 형성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